자, 이번에는 과일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케이크는 2시간 30분이고요. 별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별리법으로 제조하시오. 반죽 온도는 23도를 하시오. 근데 팬에 알맞게 분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팬은 전에는 원형 팬에다 했는데 요즘에는 파운드 틀에다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 틀 4개를 준비를 하면 됩니다. 파운드를 종이 까는 거를 조금 이따 제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준비들이 다 끝나면 파운드 틀에다 종이를 깔아서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배합표상 달걀 무게 합산 표기를 개수로 계량한 후 제조시 달걀 흰자 노른자를 분류하여 별리법으로 제조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량을 배합표를 보면 계란이 달걀이 500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g을 먼저 계량을 한 다음에 그 500g에서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나누어서 별리법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마가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별리법이긴 하지만 복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크림법으로 하면서 또 별리법으로 머랭을 만들어서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린하고 설탕이랑 노른자하고 크림화를 시켜서 만드는 반죽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다 밀가루를 섞고 또 머랭을 섞어주는 이렇게 두 가지 제법이 들어간 것이 과일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반죽을 만들기 전에 항상 반죽을 만들기 전에는 오븐을 먼저 켜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과일 케이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전처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호두도 있고요. 오렌지 필, 건포도도 있고 체리도 있습니다. 근데 체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좀 큽니다. 한 입에 먹기에는. 그래서 얘를 체리를 동그란 거를 반으로 잘라서 이 반으로 자른 거를 또 4등분으로 자르면 체리를 8조각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저거 건포도 크기랑 좀 비슷하게 그래서 칼을 놓고 이렇게 과도로 조그만 과도로 자르셔도 되고요. 그게 번거로우시면 이런 가위를 이용하셔서 건포도 크기하고 비슷하게 먼저 잘라둔 다음에 럼주가 있습니다. 럼주에다가 호두, 또 체리, 오렌지 필, 또 건포도 지금 아직 다 안 잘랐습니다만 자른 체리를 다 넣고 재료를 일단 섞어둡니다. 이렇게 전처리를 좀 먼저 해두는 거죠. 시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전처리해서 쓰지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전처리하는 기간을 뭐 일주일, 한 달, 1년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면 둘수록 더 깊은 맛이 나서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전처리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반죽을 만들기 전에 추가적으로 제가 다 체리는 잘라서 같이 섞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를 해둔 다음에 반죽에다 전처리한 걸 섞을 때는 체를 쳐서 넘주가 많을 경우에는 넘주를 따로 섞고 또 건 과일을 여기 건 과일에다가 여분의 덧가루를 살짝 묻혀서 마드라카 할 때처럼 살짝 묻혀서 반죽에다 넣어서 반죽에 전처리한 것이 가라앉지 않도록 그렇게 나중에 반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단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합상에 보면 설탕 같은 경우에도 450g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별리법이다 보니까 배합표상에는 설탕을 뭐 A, B 나눠서 일반 보통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배합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450g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설탕도 만드시는 분이 알아서 두 개로 따로따로 2분의 1씩 225g씩 따로따로 계량을 반죽을 만들기 전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45g을 나눈 하나에다는 A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는 B라고 가정을 해서 A에다는 또 소금을 넣고 마가린이랑 설탕, 소금이랑 크리마를 해서 노른자 섞어서 반죽을 만들고 또 B는 흰자하고 설탕이랑 해서 또 머랭을 만들어서 밀가루 섞어서 또 머랭을 섞어주는 이렇게 본인이 또 흰자 노른자를 나눠서 나눠야 되고 설탕도 두 개로 나누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 다른 거하고 조금 과일 케이크가 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주의해서 만드셔야 되고 또 전처리하는 것도 있고 또 틀 종이도 깔아야 되는 거 준비 작업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밥 조금 시간이 2시간 30분이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에다가 종이 까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틀의 이쪽 면의 높이를 종이에다 대시고 일단 펜으로 높이를 표시를 해둔 다음에 바닥면
또 이쪽 면의 높이를 표현으로 표시를 해두고 옆면, 옆면의 틀의 높이, 또 틀의 바닥, 옆면의 높이를 표시를 해둔 다음에 자 이쪽에 볼펜이 들어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반죽은 이쪽에다가 그래서 볼펜이 안 묶게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쪽 옆면의 높이 있는 데까지를 예, 표시하는 거를 잘 접어서 이런 거 자를 때는 종이를 잘 때 가위로 잘라도 되지만 칼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칼로 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예, 이게 한 장이 되는 거죠. 여러 장을 할 때는 또 이렇게 표시를 하셔가지고 또 두 장 자르고 또 더 빨리 작업을 하실 때는 이런 종이를 두 장 겹쳐서 하시면은 한 번에 여러 장을 만들 수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면 바닥면 이쪽 면이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또 이쪽 면은 또 여분의 종이가 되기 때문에 이 면도 접어서 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런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이런 직사각형을 옆면을 접고 옆면의 높이가 되는 거고요. 또 반대편도 접어서 옆면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대충 모양이 좀 나왔죠. 이렇게 이 안으로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높이, 틀의 높이를 또 접어서 표시를 해두고 반대편도 표시를 해두면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접으셔서 준비를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집어넣을 때는 이쪽 면을 가위로 높이만큼 있는 면을 가위로 조금 잘라서 이렇게 접어서 틀에다가 넣어주시면 간단하게 이쁘게 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틀보다 너무 높지 않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틀보다 이렇게 너무 높으면 나중에 구웠을 때 종이가 막 들어가기도 하고 반죽을 퍼서 틀에다가 집어넣을 때 패닝할 때 종이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 종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져서 들어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반죽을 만들다 보면 그릇에 반죽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반죽을 조금 손으로 떠서 풀처럼 종이를 붙여서 종이가 안으로 쏠리는 걸 좀 막으시면 되고요. 시험 때는 네 개의 틀에다가 패닝을 하지만 혹시 잘못해서 긴장을 하시거나 이러면 반죽을 떠서 틀에다가 패닝을 할 때 혹시 잘못해서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가 그러면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또 긴장을 해서 안 될 수도 있으면 여분의 종이를 한 장 더 깔은 거를 준비해 놨다가 네 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바꿔서 대처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준비들이 제반 재료 준비라든가 또 틀, 또 오븐 이런 반죽을 만들기 전에 모든 준비가 되면 자 이제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은 크림법으로 만드는 마가린이랑 설탕이랑 노른자랑 크림법으로 만드는 거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손으로 수작업으로 크림화를 해서 만들고 머랭은 기계를 믹서로 이용해서 휘핑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손으로 크림화를 해서 만들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전처리 할 때 제가 체리에 대한 설명을 좀 빠졌는데요. 이 체리는 병체리는 시럽에 담겨져 있습니다. 핑크색 아주 빨간 시럽에 시럽물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 시럽이 많으면 반죽 속에서 같이 들어가 버리면 반죽이 약간 조금 검은 색이 띄기 때문에 별로 이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체리를 작업을 하실 때도 체리를 조금 물기를 좀 제거해서 그런 시럽을 좀 제거해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더 이쁜 반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빼서 작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주 위에 올려놓는다든지 해서 물기를 좀 빼서 작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지를 가지고 유지 설탕 노른자를 가지고 반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탕을 넣고 크리마를 하고 있습니다. 설탕 크리마 넣고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또 설탕이 크리마가 조금 되면 예, 나머지 설탕 소금이랑 같이 넣어둔 설탕을 넣고 예, 크리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마를 했습니다. 달걀을 섞기 전에 이제 반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전처리한 거를 이 타이밍에서 채를 착 쳐서
아, 수분이 너무 많으면 여기 아까 럼주랑 섞어놓은 럼주를 예,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서 놓고 이제 달걀 노른자를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예, 넣고 흠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걀을 또 넣고 자, 나머지 달걀도 다 넣고 아, 반죽을 아, 논다 섞기 전에 아, 체에다가 쳐놓은 군과일을 천천히 한 것을 다른 그릇에 옮겨서요 여분의 덧가루를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좀 고슬고슬하게 해서 반죽이 너무 가라앉는 거를 너무 덧가루를 많이 여분의 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떡질 수가 있습니다. 아, 떡질 정도는 아닌 네, 살짝만 해서 이렇게 준비를 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노른자 반죽에다가 전처리한 알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머랭을 만들어서 섞고 밀가루 섞고 머랭을 섞으면 반죽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재료를 섞는 순서는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반죽 상태를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그다음에 머랭을 만들어서 섞고요. 여기 나머지 남은 엄주는 머랭을 섞고 밀가루 섞고 요 우유 그다음에 우유를 섞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손으로 해도 되고요. 손으로 어려우면 또 믹서로 해도 됩니다. 자, 어느 정도 흰자가 올라오면 설탕을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또 흰자가 올라오면 설탕을 약 3분의 1 정도 예, 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품이 머랭이 올라오면 나머지 설탕을 다 넣고 머랭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랭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반죽에다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진 머랭의 약 2분의 1 정도를 먼저 반죽에다 섞도록 하겠습니다. 반죽에다 섞고요. 자, 가루 재료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가루 재료를 약간 자르듯이 반죽에다 섞고요. 그 다음에 우유 섞고 아까 전처리하고 채로친 남은 럼주가 있습니다. 그걸 섞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겨져 있는 머랭을 잘 넣고 다 넣고 잘 섞으면 반죽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만들어진 반죽은 이제 틀에다가 네, 패닝을 해서 구우면 됩니다. 아, 크림법으로 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충전물이 들어가는 거 안에 반죽 속에 견과류라든가 이런 충전물이 들어간 것들은 비중을 재지 않습니다. 초코머핀이라든가 과일 케이크라든가 마데라 컵케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중을 따로 재지 않습니다. 나머지 반죽을 재료를 액체 재료를 넣고 섞고요. 그 다음에 수분이 없어지면 액체 재료가 섞이면 나머지 머랭을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머랭을 반죽에 넣고 전체적으로 다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재료도 다 섞었고요.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진 반죽에다가 틀에다가 약 60% 정도 틀 4개에다가 골고루 패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양을 잘 모르실 경우에는 반죽의 무게를 재가지고 4로 나눠서 균일하게 패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패닝을 한 다음에 윗면을 스패츌라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잘 다듬어서 오븐에 넣고 구우면 되겠습니다. 윗면을 잘 다듬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불 160도, 위에 불 180도로 한 40분 정도 구웠습니다. 손으로도 만져보고 색깔도 보고 다 구워졌어요. 다 구워지면 틀에서 빼서 제출하시면 됩니다.